수당체계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 수당체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당체계를 아시게 되면은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한 장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도 없이 여행 가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굉장히 막연할 경우가 있는데 이 수당체계를 머릿속에 넣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 내가 어느 지점까지는 왔구나, 이제 얼만큼만 더 가면은 내가 바라는 바 정상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당체계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무엇을 모르는가를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막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쉽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수당체계를 가르쳐준 그 스폰서 앞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당체계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수당 계산해서 다 통장에다 다 넣어드립니다.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또 다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든 아시고 가시면은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1등주의로 가는 회사입니다. 1등주의로 가는 이유는 비즈니스는 1등이 가장 쉬워요. 예를 들면 공부나 마라톤은 1등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데 비즈니스는 1등을 해야만이 쉽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한 100평짜리 슈퍼마켓을 가장 크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 200평짜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2등이 됐어. 그러면은 2등이 되면은 사업이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항상 1등만을 해야 된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1등주의로 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1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앞으로 1등할 것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첫째 1등하고 있는 것은 품질이 좋기로 1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이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화장품 원료를 색소를 제거해서 이거를 500배 정도를 더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100배나 좋다고 뉴스에도 소문이 난 그런 고품질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거품이 많다 보니까 이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좀 잘 분별을 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 좀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화장품에도 알로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알로에 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냐 하는 거예요. 10배를 더 넣어주고 100배를 더 넣어준다고 한들 알로에 값은 사실 얼마 안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원료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화장품 원료라는 것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색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십 배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자력 연구원에 들어가서 이 식물을 끓여놓은 까맣게 색소가 들어있는 것을 이거를 맑고 투명하게 바꾸는 그런 그 샘플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야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 샘플을 잠깐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약을 달여놓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예, 식물은 다 끓이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붉은 것을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맑고 투명해지니까 이거를 500배를 더 집어넣어도 되더라. 그래서 원료를 유효성분을 넣고 싶을 만큼 충분히 넣은 상태에서 그래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효성분들을 집어넣고도 우리는 정말 싸게 팔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용기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뿐
뿐입니다. 돈이 뭐 많이 들어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다가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원료를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품질 면에서는 세계 어떤 화장품보다도 좋은 화장품이다. 그거는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유효 성분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특허 기술을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내서 그거를 SBT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SBT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가 독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최고의 화장품을 저희 회사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것보다 더 유명한 화장품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화장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많이 때리면은 유명해집니다. 저희 화장품보다 더 비싼 화장품들은 많이 있어요. 고가 정책을 쓰거나 각종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서 비싼 그런 화장품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 화장품보다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화장품을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촉촉하고 좋다 하는 느낌을 누구나 다 느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로도 1등이다. 그러면서 수당을 많이 주기로도 1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서 수당까지 많이 주려고 하면은 이거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이거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키시게 되면은 그 돈이 크게 세 군데로 쓰인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첫째는 상품을 사오는데 그 돈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돈이 쓰이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보다도 상품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상품 원가 포션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도 높은 회사가 저희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당을 23%에서 6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물론 이거는 직판 마진입니다. 내가 팔아가지고 직접 소매 마진을 챙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30% 정도의 소매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저 가격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회원가 자체가 일반 시중가보다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30% 마진을 붙이게 되면은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비싸서.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보면은 그 소비자가라는 것은 유명 무실할 뿐이고 실제로는 회원가에 전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워낙 회원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가서 홍보가 소비자가에 팔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마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g짜리 기능성 치약을 여러분들이 총판가에 사시게 되면 2,900원에 사신다 이거예요. 여기 이거를 꽃배기로 더 붙여가지고 6,000원에 팔더라도 이 기능성 치약을 약국에서 10,000원에 쓰던 사람들은 싸네 그러면서 사주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소매 마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원가를 낮춰놔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마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직판 마진을 23%에서 60%까지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28%에서 38%밖에 마진을 방문 판매 회사들은 직판 마진을 28%에서 38%밖에 못 주는데 저희 회사는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넣는 대리점이나 총판들을 중간 이 단계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를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총판 자격도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화장품 단품도 4개만 사면은 총판가, 3개 사면은 대리점가, 2개 사면은 특약점가, 1개 사면은 판매원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샴푸도 4개씩만 사면은 총판가에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품 세트도 4세트씩만 사면은 누구든지 다 총판가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좋은 제품이지만은 총판가에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천만 원을 가지고 수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서민 누구든지 내게만 사게 되면은 누구나 다 총판가에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는 내가 쓰고 두 개를 팔기만 하더라도 꽃배기 장사가 넘게 되니까 내가 쓰는 것은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유통 단계를 다 없애버리고 직접 회사하고 상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 경영관리 비용도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줄 수 있는 35%의 수당을 우리는 다 챙겨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영관리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를 사정없이 줄여야 되는데 최고로 많이 줄이면은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최고로 많이 줄이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 경영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유통정에는 주로 인건비와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인건비를 확 줄여버리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사무실 임대료도 적게 나가도 된다 하는 겁니다.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최고로 많이 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영관리 목표 중에 하나가 무인회사입니다. 무인회사. 자, 아무도 없는데 회사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본사의 직원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다른 회사의 보통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회사가 회원 등록을 받을 때 팩스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있는 직원이 전부 그거를 쳐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사에 회원 등록을 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회원 등록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애터미전 KR에 들어가서 마이 오피스 들어가 가지고 회원 등록하기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 치고 통장 번호 치고 주민등록번호 치고 택배 받을 주소 치고 그다음에 수당 받을 통장 번호 치고 나를 추천한 사람 회원 번호 치고 이름 치고 모든 관리 규정에 동의함 하고 클릭을 딱 하면은 회원 등록이 끝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원 번호가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번호를 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는 회원 등록을 받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컴퓨터가 받아주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오더라도 전혀 로드 걸리는 것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저희 회사는 주문을 받는 직원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팩스로 주문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전부 다 입력을 시키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일찍이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애터미전 KR에 들어가서 마이샵에 들어가서 장바구니 담기만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전표가 다 작성이 되고 그 매출 전표가 수당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의 실적 계보를 조회를 하면은 깍두기 계보도 밑에 내 실적이 금방 올린 매출이 얼마가 됐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척척척척 뜨도록 돼 있고 여러분 파트너의 지금 실시간에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전산상으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는 한참 동안 전산실장도 없었어요. 월 매출액이 40억이 넘어갈 때까지도 전산실장이 없었습니다. 회원이 20만 명이 넘어갈 때까지도 전산실장이 없었어요. 제가 초대 전산실장입니다. 2대 전산실장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도경희 전무이사 해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전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흰머리 난 사람 치고는 그래도 조금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산실장 없이도 얼마든지 전산망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다 해가요. 쉽습니다. 그냥 수당 프로그램 한번 클릭만 딱 하면 알아서 몇 분 안에 척 수당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자, 저희 회사는 마케팅 기획 담당 임원이 없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잡한 마케팅 플랜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도구 총장님이 설명한 그 마케팅 플랜을 제가 다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대개 그런 거를 만들 정도가 되면은 연봉 수천만 원을 주고 전문가를 데려다 쓰든지 아니면
수억을 주고 컨설팅 회사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 혼자서 날밤을 새가면서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하는 날은 정말 2박 3일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날밤을 샜어요. 먹은 거라고는 그때 컵라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수당체계를 만들 때요, 밑에 판매사 만들고 다이아몬드 만들고 그 다음에 샤론로즈 만들고 스타 만들고 그러다가 밥 먹고 와가지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닥에서부터 또 서너 시간을 또 이걸 머릿속에다 그려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조직이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을 해서 매출이 얼마가 됐을 때 이런 지급자가 몇 명이라고 수당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의 숫자를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느려 빠진 이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이거를 수당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2박 3일 동안은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수당체계가 나왔어요. 제가 봐도 희한할 만큼 기가 막혀요. 바이너리 시스템은요, 반드시 엔가라는 것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엔가가 안 떨어져. 제가 만들어 놓고도 신이시여 진정 제가 이걸 만들었단 말입니까? 할 만큼. 야, 언젠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잘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마케팅 플랜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마케팅 플랜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바이너리 마케팅 플랜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가지고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한 상태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마케팅이 바로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50년 전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이 브레이크웨이나 유니레벨이나 매트릭스 방법으로 쭉 발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이에요. 두 줄 마케팅이 그래도 가장 쉽다, 가장 해볼만하다. 그리고 이 두 줄 마케팅의 특징은 다른 마케팅들은 예를 들어서 여섯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열두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에는 성공을 하길 수가 없어요. 슈퍼맨들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너리 마케팅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줄 이상을 못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대다가 요 밑으로 붙여야 되고 이것대다 요 밑으로 붙여야 되고 이것대다 이 밑으로 붙여야 되고 이것대다 요 밑으로 붙여야 되고 이것대다 이 밑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산하도 자동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마케팅 플랜을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플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역의 인건비가 안 나가도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전부 아껴가지고 수당으로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구매과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구매는 누가 하느냐? 회장인 제가 합니다. 제가 구매과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발주를 하는 것은 첫 제품이 나올 때 한 번만 발주를 한다 이거예요. 첫 발주를 해놓고 자 이번에 10만 세트를 만드세요. 30만 세트를 만드세요. 첫 발주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물건을 저희 본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택배사 창고에다가 다이렉트로 집어넣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택배사의 재고를 직접 이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택배회사 창고에서 띡 하고 바코드를 찍으면 그 숫자가 생산 공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적정 재고선 하위 레벨과 상위 레벨을 딱 정해놓고 이 이하로 떨어지면 빨리 생산을 해서 갖다 채워라 이 이상은 채우지 말아라 이렇게 자동으로 이 납품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는요, 공장에서 발주소를 줘야지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 안 주걸랑요? 그러니까 적정 재고만 알려 줄 테니까요. 그리고 창고의 전산을 이 생산 공장에다 연결시켜 줄 테니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알아서
책임지고 채워놓으세요 하니까 훨씬 더 일은 원활하게 잘 되더라. 그러면서 중간에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돈을 특별히 수당을 보내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 돈 수당을 보내는 것도 제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수당 프로그램에서 수당이 쫙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은행 컴퓨터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송금 시간만 따다닥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근무 시간에 졸고 있더라도 그 시간 딱 되면은 수당은 수천 명에게 쫙 일시에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뭐 하는 직원들이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사업 안내를 해주는 상담 전화를 받는 역할이 거의 70% 정도를 하고 있다.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미국 지사장 김대현 전무이사가 나갔습니다. 본사에서 1년 가까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보냈어요. 자, 앞으로 일본 지사장도 나가야 되고 중국 지사장도 나가야 되고 싱가포르 지사장도 나가야 되고 베트남 지사장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본사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만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현지에 가서 네가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채용하고 전산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물류회사 잡아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한 사람만 딱 내보내면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본사에 가면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국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IPTV LG IPTV 335 채널이 개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신청서만 쓰시게 되면은 IPTV가 자동으로 여러분 댁에 깔리는데 그 인터넷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텔레비전까지 보는 것이 IPTV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세미나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웃집 아주머니 또 친척들 불러다가 거기서 직접 이 회사의 강의를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립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시대는 열렸는데 각 개인은 안 열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차피 앞으로는 전부 다 1, 2년 안에 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시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방송국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갖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당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을 띡띡띡 눌러가지고 척 보여주는데 아까 설명하신 우리 이덕우 로얄 마스터가 설명하는 장면을 쭉 보여주면서 직접 들어보라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당신네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물으면은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척 찾아가지고 회장한테 직접 들어봐 하고 척 보여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정보망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전파를 시키는 것도 여러분 명함에다가 우리 회사에 atomy.kr을 쓰고 거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적어가지고 명함만 돌려도 들어가 봐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회사에 대한 설명도 전부 다 그 사이트에서 영상으로 해주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영상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사업성이라든가 수당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해주고 체험사례라든가 성공사례를 전부 영상으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1년 2년 안에 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전파가 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업을 전달하는 것도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 사업 내용을 다 익힌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노하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후 회원 시대예요. 정보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명함에다 적어가지고 그 명함만 돌리게 되고 이메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사업은 전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직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가 70억이 넘어가는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정말 실제로 현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의 직원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업무의 70%가 안내 전화를 받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일을 할 것이 없는 상태로 무인화를 거의 다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당으로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찾아가지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 마진으로 찾아가지요.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으로 찾아가지요. 회사에 남는 몫은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도 다시 또 승급자가 나오게 되면은 매출이 일어난 거고 매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회사의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급 프로모션으로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가 한 명 나오게 되면은 주력 제품 한 세트씩을 드리죠. 그 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나오면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를 드리고 주력 상품 한 세트씩을 드립니다. 그 위에 샤론 로즈 마스터 국장급이 나오게 되면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저희는 다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런 특급 호텔에서 숙박을 다 합니다. 괌, 사이판, 뭐 코타키나 발루, 영화 촬영했던 데 이런 데 우리 세븐이 어디니 지금 수도 없이 우리가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1인당 80만 원씩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비행기값, 호텔 숙박비, 음식값 전체를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200만 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스타마스터 본부장급이 되는데 스타마스터가 되게 되면은 가족 4명을 초청을 해서 동남아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의 현금을 별도로 또 드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스타마스터가 돼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최소 2000만 원 정도의 수당은 받는 분들입니다. 매월 받는 수당이 자, 그 위에 가서 이제 로얄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 로얄 마스터는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분들입니다. 로얄 마스터가 되게 되면은 그 로얄 마스터는 승급 축하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달 수당이 한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달은 대개 한 1억 정도씩을 수당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크라운 마스터 사업 단장이 되게 되면은 한 달에 7천만 원 정도를 받는 직급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아직 크라운 마스터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얄 마스터만 지금 7명이 나왔는데 올해 안에는 크라운 마스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라운 마스터가 나오게 되면은 3억 원을 현금으로 드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받은 사람은 3억 받는 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그런데 지금 300만 원도 안 받아본 사람은 아이고 뭔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 마스터가 되게 되면은 법인 카드를 하나씩 드리는데 500만 원을 무조건 써야만 되는 카드를 줘요. 그 기간 안에 안 쓰면 회사로 돈이 싹 다시 돌아와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유지를 하시라고 별도로 법인 카드를 드리고 그리고 6,800만 원 하는 에쿠스 380을 한 대를 제공을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단장이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은 그 3억 원도 만 원권 뭉치로 드리려고 그래요. 무게가 한 30kg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행 갈 때 가장 큰 여행 가방 있죠. 거기에다가 가득 집어넣으면은 3억 정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 위에 이제 한 직급이 더 남아 있는데 임페리얼 마스터 사장단에 가게 되면은
사장단은 대개 한 달에 매달 받는 수당이 1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차를 한 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50평짜리 오피스텔을 250만 원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자유스럽게 쓰실 수 있도록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운전기사를 한 사람 파견을 해드립니다. 운전기사 월급 200만 원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비서가 한 사람 따라갑니다. 월급 150만 원 회사에서 따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몸종 하나 두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는 승급 축하금이 10억 원이 나갑니다. 그 10억 원도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현금. 그것도 만 원권으로. 그럼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100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장당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늦어도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은 내년에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100kg 정도 되는 현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지게차로 떠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게차를 한 대 사놨습니다. 자, 아마 그 예, 사장단 시상식을 하게 되면은 큰 축구장 같은 데 이런 데 몇만 명이 아마 몰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지게차로 10억을 딱 떠서 드리면은 뉴스에 날까요? 안 날까요?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금을 지게차로 시상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없던 짓을 하면은 반드시 뉴스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왜 그거를 지게차로 굳이 떠줍니까? 통장으로 싹 쏴주면 될 건데 통장으로 싹 쏴주면 뉴스거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게차로 떠주면은 틀림없이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사장단이 나오게 될 거냐?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매출액이 100억, 200억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억이나 300억 월 매출액 가면은 사장단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화장품 회사들은 1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매달 광고비로 30억 원을 써요. 매월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30% 정도는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왜? 잡지라든가 이런 데 화장품 광고로 도배를 합니다. 그 돈을 지금 이 화장품 회사들이 다 물고 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 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광고에도 엄청나게 때려드는 그 비용들을 사실은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예를 들어서 200억이나 300억 갔을 때 워낙 물건을 싸게 해주고 수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있진 않지만은 여기서 10억 정도 빼는 것은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150억 할 때 사장단 아직 안 나왔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넘어간다고 해도 새로운 사장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달 거 이렇게 몇백억씩 하는 몇 달 거 합하면은 10억 정도는요 회사 매출액의 1% 2%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당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10억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진짜로 줄 수 있냐고 그거 회사가 못 줄까 봐서 그거 염려하느라고 사업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요. 사업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은 사장단 나올 때쯤 되면은 당연히 드린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회사들은 100억 매출이라도 30억씩을 방송국에 갖다 주고 탤런트한테 갖다 주고 잡지사에다 갖다 주고 있는데 저는 그 돈 그렇게 갖다 준 돈 아까워서도 못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200억, 300억 매출 올랐을 때 10억 정도 주는 거 그것도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애터미 식구한테 우리 애터미 가족한테 주는데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밖으로는 한 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광고 효과는 유명한 탤런트들 수십억 주고 쓰는 것보다도요 광고 효과는 더 날 수가 있습니다. 9시 뉴스 땡 하면은 지게차가 돌돌돌돌 흘러간다 이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 검색창에 현금 지게차 해가지고 검색 순위 1위로 떠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연예인보다도.
그러면은 돈은 밖으로 한 푼도 안 내보냈는데 광고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광고 효과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거, 수백억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단 10억을 내 식구한테 주고도 나는 수백억의 광고 효과를 내겠다 이거예요. 아니, 경영자가 머리를 모자 쓰는 데만 써가지고 되겠어요? 경영자가 머리를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을 진출하고 미국을 진출하고 러시아로 진출할 때 애터미가 무슨 회사냐고 물으면은 너는 현금 지게차로 떠주는 회사 들어보지도 못했냐고 하면 아, 예, 오, 예스, 아, 소데스가 하고 다 알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시장에 나갈 때 지게차만 앞장세워가지고 가면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 회사가 100조 원의 매출을 하겠다고 할 때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거하고 이 지게차를 앞장세워 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은 뭘 가지고 가냐면은 동시에 영상 정보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누구나 다 접속해서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는 만큼 우리는 바로 뒤따라서 이 애터미 전보 지게차를 앞장세워가지고 가겠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야. 전 세계에서 건축하면은 빌딩을 가장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160층짜리를 두바이에다 올려놨잖아요. 이 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딩. 이런 빌딩도 한국 사람들이 올렸어요, 이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쌍둥이 빌딩. 지금 이런 160층짜리 빌딩을요, 한국 사람들 체질에, 이걸 올리는 데는 한국 사람들 체질이 딱 맞아. 왜? 이 160층을 올리는데, 한 달에 한 층씩 올리면 160달 걸려. 그러면 10년도 넘게 걸려. 건물이 밑에가 벌써 썩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이 아니면 이걸 해낼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10개 층을 올려버리는 거야. 10층을 올려버려 한 달에. 3일에 한 층씩 올려버리는 거야. 이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시켜놓으면요, 만만디 그래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노르웨이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가장 큰 텔레비전을 가장 얇게 가장 선명하게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독일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이라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친구가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한국 큰일 났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전부 또 한국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이폰4의 주요 부품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삼성전자고 CPU가 삼성전자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삼성전자 배터리가 삼성 LCD가 LG 거고 다 LG 삼성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 팔면은 일본이 뒤에서 부품 팔아가지고 돈 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일본도 지금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잃어버린 10년을 누가 가져간 줄 아세요? 한국이 가져간 거예요. 왜? 핸드폰도 다 일본 사람들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한국이 팔아먹고, 텔레비전도 그동안 일본이 다 팔아먹었는데 한국이 다 팔아먹어버리지. 무슨 일본 사람들이 뭘 하려고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무 설쳐가지고 지금 난리를 내버리니까 일본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조 강국 일본의 눈물, 한국 기업 두고 보자.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 기업 두고 보자 10년 20년 뒤졌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뒤져가지고요, 우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일본 정부에다가 한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어.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한국을 따라잡자, 한국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전에는 극일운동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는 극한운동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예요. 뭔가 하면은 1등을 해야만이 직성을 풀리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전 세계를 많이 여행하면서요, 공항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딱 보면 딱 알아봐. 왜? 눈에 도끼가 짝짝 흐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다 속으세요. 중국 사람들은 샬라샬라샬라 해가지고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요, 묵묵하게 다니면서 눈동자가 바짝바짝 해가지고, 어? 뭔가 깡다후가 있어 보이고, 도끼가 쫙쫙 흐르는 독한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했다 하면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회사가, 아메이란 회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을 들인 것이 1989년도입니다. 그럼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메이가 1등이요. 2등이 누구요? 미국 회사요. 3등이 누구요? 미국 회사요. 그 밑에 가서 겨우 한국 업체 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우리잖아.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지금 10배를 더 팔아내고 있어. 이거는요, 반드시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해결 못하면요, 분통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 생활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취업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 뭐가 걱정이냐면 개인 경제, 가정 경제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럼 가정경제, 개인경제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막하다, 문제만 있다, 답답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점에 가면 변해야 산다. 바꿔라, 다 바꿔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하고 마누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정현인가 하는 가수는 나와가지고 바꿔, 바꿔, 다 바꿔 하고 온 나라가 다 바꾸자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뭘 했냐 이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꿔야 산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바꿨으며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이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면은요, 나도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전에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열심히 따라서 하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성공했던 사람이 지금은 성공을 못하고, 전에 성공했던 방법으로는 지금은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대학 졸업하면 다 취직이 됐었습니다. 우리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졸업시켜놓더라도 대부분이 취직이 안 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지금 뭔가 대책이 안 서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1차 산업사회에서 2차 산업사회로, 2차 산업사회에서 3차 산업사회로 바뀌어간다고 대부분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올 때는 다들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농공상 그래가지고 상인을 쌍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장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이 금융 돈 있으면 하세요. 돈 없어 나하고 해당이 안 돼.
서비스하는 거 식당부터 시작해서 무슨 술집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이 유통, 이 유통 중에서도 생필품을 가지고 하는 이 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데 이 유통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장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 해모임 가방 들고 아토미 가방 들고 길거리 나가라고 하면은 땅이 꼬자라고 한숨을 쉬면서 내가 늦발에 이거를 왜 들고 나가야 되느냐, 내가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늦발에 이 짓을 하는가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그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한테 누가 물건을 사주겠냐 이거예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다른 집 부인들은 뭐야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처갓집에서 뭐 가져와가지고 하더니만 우리 마누라는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내가 늦발에 말이야 이게 뭐야 장가를 잘못 갔나 하면서 온갖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장사를 촌시 여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대는 장사하는 시대가 왔는데 장사를 촌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바꾸고 스스로 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세일즈야말로 자랑스러운 거고 나는 최첨단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일즈를 잘 익혀가지고 세일즈하는 분야에서는 내가 선수가 돼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세일즈를 잘해야 되겠다.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매너도 기가 막히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뭔가를 점점 부족한 부분을 갖춰가지고 세일즈의 달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멋진 세일즈맨이 돼야 되고 자랑스러운 세일즈맨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갖고 내가 세일즈를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엄마 따라서 하지 말아라. 절대 아빠 따라서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 애들아 들어봐라. 앞으로 해먹을 것은 이 세일즈밖에 없다. 엄마가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아빠가 개척을 해놓을 테니까 너희도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고 이 길을 가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들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지금 이 3차 산업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차 산업사회라는 것은요 1차 산업사회보다도 2차 산업이 폭발성이 더 있어요. 2차 산업보다도 3차 산업은 더 폭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부자 될 생각 좀 하세요. 부자 될 생각. 부자 될 생각들을 하네. 왜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서민이 뭐가 좋아요, 뭐가. 나는 서민이야. 나는 서민스러운 것이 좋아. 좋기는 개뿔을 좋냐 이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아등바등 속에 쓰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전에는요. 추노라는 드라마 보니까 전에는 노비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비요. 노비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걸리면은 얼굴에다 문신을 새겨. 패 죽여. 그때는 자기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지금은 얼마든지 신분을 벗어나도 되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왜 서민이라는 것에 발이 꽉 묶여가지고 나는 서민스러운 것이 좋다고 그 너스레를 떨고 있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 서민하지 마세요. 서민하지 말아요. 나도 서민해본 적이 있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요 월세 50만 원짜리 가서 살아본 적이 있어. 3년 살았어 내가. 너무너무 추운 집에 살았어. 그래서 그 집에 겨울이면 창문에다가 비닐을 두 겹, 세 겹을 붙여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습기가 차가지고 창틀 밑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는 그런 집에서 내가 3년 산 적이 있어. 절대로 서민할 것은 못 됩니다. 하지 마라. 뭐가 좋다고 그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나도 부자가 다시 돼야 되겠다. 부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물론 기업을 망하다 보니까요. 정말 몸에 깊은 병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비 캄캄한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도 없이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저는 어느 책에서 그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희망이 없을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요. 어떤 경우에는 절망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온 사방이 캄캄해. 그런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겠다고 생각하니까 저 동굴 입구가 쬐끄맣게 아주 가느다란 불빛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온 사방이 캄캄하더라도 그 캄캄한 것을 버리고 그 가느다란 불빛이지만 그 불빛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절망이다, 그 이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캄캄하다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빛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가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 불빛이 점점 커지더라. 동굴 입구가 점점 커 보이더라. 어느 순간에는요, 그 절망의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온 세상이 환한 세상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풀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노후 대책을 탄탄하게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라든가 자녀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나는 어떤 일일 때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도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지금 살림을 시작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요. 그때 부잣집이 뭐 얼마나 있었어요. 대부분 다 단칸방에서부터 신혼들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길이 있기만 하다고 하면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가진 것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나는 그것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애터미를 만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만 먹으면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애터미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와서 자본금을 가져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회사가 다 제공을 하고 스폰서들이 제공을 하고 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각오 하나만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죠. 몸은 깊은 병이 들었죠. 의사는 얼마 못 살 거라고 얘기하고 움직이면 더 빨리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내려는, 그래서 간 경화가 심해지고 당뇨 수치가 400이 넘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워놓고 내가 간다고 하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까 일어서야 된다. 어떻게든 힘을 내야 된다. 정말요,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면은요, 낫고 싶은 생각보다도요, 차라리 그대로 조용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은 가도록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은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서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 벌어갖고 나만 어디다가 잘 짱 박아놓고 그 돈 내 혼자 쓰겠다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내 자식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다.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잘 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가 정말 잘 모셔야 되겠다.
뭔가 주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형제간들이 있어도 마음은 갈 뿐이고 다 우리가 내 앞가림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우면서 살지를 못했던,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고 싶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살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저 애터미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싸게 팔면서 누구한테나 환영받는 이런 제품, 한번 사겠으면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더냐? 하도 말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내가 기가 다 막혀가지고 뭔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들어봐라.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모셔다만 놓다 보면은 그 사람 중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당발이 나오고 나보다도 더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애터미의 정보를, 애터미의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애터미와 함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